다른 일은 없어요. 딱 때문이야, 그죠? 얘도 질색을 하고 얘는 누구야? 얘는 둘째예요.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귤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귤을? 네. 근데 갑자기 어느 검정 물체가 앞으로 딱 오더니요. 네. 1초, 2초 지나자마자 귤맛이 피맛으로 귤맛이 피맛으로 변했어요. 여기 입을 물었어요. 아, 그럼 자기 입을 아니가 귤을 쫄라다가 귤을 쫄랐는데 제 입을 쫄았죠. 어, 셋째 한번 손에 상처가 많다는데. 셋째도 손에 상처가 많아요? 라고요. 예. 여기요. 와, 길게 났네. 조금 이쪽으로. 야, 저거는 좀 크게 난 상처인데. 제 손에 딱 무는 거예요. 물더니 막 부리로 한 다음에 발톱으로 팍 긁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막 손에 상처 나고 막 가둬놓고 기르시던가 정이 기르면은. 근데 일단 닭이 답답해 하니까 좀 저는 예. 저보다 닭을 더 챙겨요. 서운한 거야. 막내는 솔직히 귀여움을 독차지할 막내인데 아내가 다 차지한 것 같은 그런 질투가 네. 느껴져요? 네, 너무 심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아리 때린 적도 있어요, 몰래? 아리 때린 적도 있어요, 몰래? 돼 있어. 돼 있어. 그 아리는 몰라요. 맞아도 기억 못할 거예요. 동생이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알겠어요, 언니? 알기는 알겠는데요. 일단 기관지 그런 문제는요. 제가 정말 자주 목욕을 시키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간간이 잘 치우고 있고요. 잘 치우고 있고요. 아, 지금 다들 고개를 설레, 옆에 동생이. 동생들 잡아. 흔들어요. 동생들. 그래도 가족들 성화가 있으니까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그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예. 저번에 농장에요. 들어갔다가 예. 밤새도록 화장실 가서도 엉엉 울고 또 보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케이지 안에 혼자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독방에 갇힌 것도 아니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두려고 하니까 왔던 길을 자기가 막 다시 되돌아가면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저 왔던 길을 되돌아온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닌 거거든요. 가보세요. 놀아가라 일로 오잖아요. 아리도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 아리만이 하는 귀여운지 쪼는 거 말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틀어주면은 날개짓 하는 거. 노래 좀 불러보실래요, 네. 그러면? 아, 근데 엄마가 불러줘야 되는데. 아, 엄마가 불러주면 날개짓을 해요? 엄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듣기 좋은 노래길래 닭이 날개짓을 할까요? 예. 어머니 조금만 불러주세요. 조금만 시작.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너를 위한 노래구나. 아리 아리.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아리한테 어떤 위로를 많이 받아요? 회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방 안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얘가 부리로 와서 손 콕콕 찍고 그러면은 좀. 언니, 내가 언니 올 때마다 말 걸어주면 언니 나한테 뭐라고 승진해잖아. 어? 지금 봐. 언니 오늘 뭐, 아니, 몸 뜯는 뭐라고 말 걸어줬어요? 뭐라고 말 걸어요? 언니 왔어? 어, 언니 오늘 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고. 그럼 언니가 뭐라 그래요? 아, 몰라. 나 피곤해. 아, 동생 입장에서는 막내라 사랑받아야 될 때잖아요, 사실. 이게요,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서 집에 오면은 솔직히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막내는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아리가 없다면 그래. 아리 대신 아무 말 없이 언니 손등을 쏴줄 수 있어. 무슨 말씀이었는데? 그래야 아리를 포기하는 거. 아, 야, 김윤아 씨. 네. 고민이라면은 네. 0표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예. 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다. 아, 고민이에요. 아, 충분히 고민이죠. 충분히 고민입니다. 아니면 지니 씨가 나가세요, 닭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서 닭을 꼭 키우고 싶으면 나가서 자립을 하시는 게 어때요? 근데 또 그게 또 문제인 게요. 예. 닭이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봐줄 사람이 없어서. 닭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닭이 집 나간다는 걸 알았나봐요. 언니, 그렇게 보내는 것도 싫고 그러면은 그냥 잡아 먹자. 야! 야, 너 왜 그래요? 야, 얼마나 심했어요?